Nice Game TV.고품격 LOL 토크쇼 롤로아를 시작하겠습니다. 밑에 부끄럽게 보인다. 그러네. 네. 아, 나만 반바지네. 아. 오, 큰일났다. 나도 이 앞에를 가리는 것도 하나. 당근이 형 좀 절로 가셔야겠는데요. 제가 다 당근을 가리고 상관없어. 당근은 오늘 영롱한 패션이기 때문에. 네. 핑크 타리. 아, 롤 방송하는데 뭐가 잘 보이진 않네. 그 아 뭐 어때. 아... 어제 같이 잤어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구나. 왜 사우나 안 가고? 내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근데 거기가 더 피곤하더라고. 동네 여관을 가라 그랬는데 여관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뭐 얼마 결제했어? 모텔이 얼마였지? 처음에 3만원. 3만원이고 그 추가 요금, 그러니까 주무시다 가실래요? 쉬시다 가실래요? 그래가지고 쉬다 가는 거 3만원? 쉬는 거 3만원에 시간으로 연장돼가지고 2만원 더. 아, 재밌는 건 우리가 8시에 들어갔나? 8시에 들어가서 오후 4시인가 나왔는데 나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커플이랑 마주쳤어. 이렇게 딱 갔는데 계산을 하는데 그 커플의 남자가 이렇게 먼저 갔어. 걔는 딱 계산을 하는데 입고 그 추가 요금 남자애가 딱 계산을 하는데 2만 원을 걔가 딱 2만 원입니다 할 때 얘가 딱 낸 거야. 그랬더니 프론트 직원이 아 죄송한데 헷갈린 것 같다고 이쪽이라고. 걔네는 만 원을 더 내야 된대. 그리고 그 커플은 우리랑 비슷하게 7시쯤 들어가서 오후 4시에 나오는. 근데 왜 그 시간에 들어갔을까? 술 먹다 들어. 그러면 밤새 술 먹으면 6시까지 먹고? 그럴 수 있지 왜? 그럼. 부러워서? 원래 작업을 실현한 지 하는 없지. 아이고. 아무튼 어째 성공했네 그 거. 아, 되게 아. 걱정할 거거든요. 당분간에 막 떨더라고 가는데 막 우리 가다 누구 마주치면 어떡하지 막 나올 때 마주쳤다는 거. 근데 침대가 하트 모양이었다며. 침대 이렇게 하트 모양. 그러니까 이게 쉬는 용의 침대가 아니야 절대. 이게 잠을 자는 용도의 침대가 아니야. 침대가 되게 딱딱하고 이렇게 막 예쁘게 돼 있고. 천장에 거울 있고? 거울은 없었던 것 같아. 거울은 없어. 아, 그 목욕탕은 거울로. 목욕탕 뚫려 있고 월풀 있고. 아 월풀. 월풀로 좀 지져주지 좀. 시간이 없어. 아무튼. 아이고. 결론은 그냥 찜질방. 찜질방에 찜질방에서 푹 하고 씻고. 되게 편해. 되게 편하다는 걸로. 네. 자 오늘 이제 롤로아를 시작합니다. 주제를 네.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일단은 네. 최근에 뭐 롤드컵도 그렇고 LOL 대회들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롤로아가 사실은 수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목구 반응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LOL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조금 반영을 해서 LOL 관련된 얘기를 준비해봤고 첫 번째로 그래서 할 이야기는 한 주간 있었던 또 LOL 대회 결과와 차후에 있을 LOL 대회들에 대한 예상 쪽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NLB가 끝났고 오늘 챔스도 이제 결승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네. 마무리가 되고 시드 챌린지까지 방금 전에 이제 끝났는데 빠르게 끝났죠. 먼저 오늘 있었던 이제 3-4위전과 시드 챌린지 먼저 네.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제일 따끈따끈한 거는 시드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3-4위전이 끝난 시점에서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거고 3-4위전 자체가 진짜 좀 이변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나진 소드가 블레이즈를 2-0으로 잡았어요. 네, 잡아내는 막달리가 네. 날라다니고 되게 막눈이 좋아하더라고. 내가 니달리 아이콘이 된 것 같아서 좀 그게 대회에서 이제 안 먹힌다라는 것 때문에 좀 아쉬웠었나봐요. 막눈 선수가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막달리가 먹혀서 좋다는 이야기 할 정도로 나진 소드는 되게 만족하고 있는 결과고 나진 소드 사실은 4강에서부터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나진 소드가 EU를 잡고 결승에서 이제 그 아주부대 나진의 라이벌전이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EU한테 좀 아쉽게 패배를 하니까 그때 또 이야기 또 나왔던 게 나진 소드 잘하는 게 아니라 뭐 대진빨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막 폄하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나진 소드가 일단 경기 자체가 완전히 시종일관
너무 압도적인.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주작. 참 잡스. 그놈의 주작. 그러니까 사실은 커뮤니티의 반응은 한 70% 정도는 좀 걸러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뭐 번외 얘기긴 한데 그만큼 이 주작질한 것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은 사람들이 경기를 있는 그대로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좋지 않아. 그게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이번에 3, 4위전이 조작됐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결국은 만약에 아주부가 두 팀이 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네. 뭐 프로스트가 아 블레이즈가 일부러 프로스트한테 져줘서 프로스트가 결승에 올라가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챔피언스 상금이 얼만데 1위 상금이 그쵸, 뭐 롤드 같은 팀이라고 상금을 나눠 먹나 그거 아니거든. 절대 아니고 아니에요. 그리고 나진과 아주부의 라이벌 관계를 생각을 해도 그거는 뭐 절대 아닌 것 같고 오늘 조작이라는 그 명분은 뭐야? 그냥 조작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그런 명분이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그 팩트도 아닌 걸 깔아놓고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지 막 다. 그러니까 걔네가 붙인 명분이 뭔데? 그러니까는 뭐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블레이즈는 롤드컵을 위해서 카드를 숨겼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솔직히 미국 가갖고 엄청 잘했잖아요. 미국 가 엄청 잘하고 우리나라도 막 그 1회 결 스프링 때는 불주부가 완전 모든 걸 쓸어 담으면서 왔는데. 근데 그때도 클템 해설 말로는 그때도 숨겼어. 언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십까지 전략을 숨겨놨다고 했었는데 계속 숨겨놓고만 있어. 그 마이크를 좀 이렇게 놔야겠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자체가 챔피언이 100개가 넘고 그 수많은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지금 3, 4위전에서 카드를 숨겨서 롤드컵에 쓴다고? 왜? 지금 쓰고 그때까지 지금 시간이 10월 초에 하는데 롤드컵.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절대 길게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 같고 말이 안 되는 일보의 가치도 없는 얘기고 진짜 헛소리인 것 같고 그 전략을 숨기다 한 달의 시간 동안 저 다른 전략을 찾으면 되지 지금 숨겼다가 롤드컵에 쓰겠다? 그야말로 진짜 개소리 오브더 개소리. 아줌마 졌다는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개소리 오브더 개소리. 일단 3, 4위전 그래서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은 1경기와 2경기 특징이 뭐냐면은 소드가 다들 뭐 공격적인 성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막눈이라는 선수의 이미지와 오버랩해서 갖는 뭐 편견, 선입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격적인 성향이고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뒤 시나리오가 다 그냥 다 입으며 뭐며 다 하면서 가져가는데 이후 상대로는 그게 먹히진 않았기 때문에 좀 허무하게 패배를 했던 반면 상대가 블레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공격에 뭔가 먹히니까는 거기서 탄력받아서 진짜 블레이즈마저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면 일단은 소드는 뛰어들어가는데 성공하면은 다이브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스로잉이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지 되고 들어가서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 그런 색깔인데 어쨌든 3, 4위전에서 승리를 해서 3위를 차지했고 이제 블레이즈가 4위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치킨 연구하는 이광만형님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경기 보면은 그 되게 위험천란한 방향으로 가는 게 플래시로 이달리아가 타고 안에 있는데 플래시로 들어가서 이만큼 남기고 자기도 이만큼 남고 상대도 이만큼 남고 막 살아 돌아오고 서로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이라든지 탑에 3인 다이브를 하는데 말파이트가 피 이만큼 우리 편 다 피 이만큼 다 이만큼 카소스 궁 떨어지는데 상대도 이만큼 남고 상 막 이런 막 아슬아슬한 걸 계속 시도하는 팀 자체가 소드기 때문에 공격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보는 재미는 확실히 형 책상에 그 명함이 있는데 보는 재미는 확실했었고 소드도 저평가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블레이즈가 당연히 오늘은 소드보다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건데 그게 단순히 소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소드의 저력이 어떻게 보면은 4강 2후전에서 그냥 안 나온 거구나. 소드 재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서킷 포인트 좀 정리해 달라 그러는데 라이스캠티 홈페이지에 다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지금 좀 볼 수 있나요? 아예 화면 넘겨서 일단 지금 1위가 심플하게 정리하면 네. 프로스트가 우승을 하면 프로스트가 1위로 확정. 네. 프로스트가 준우승을 하면 블레이즈가 1위로 진출 확정. 네. 두 개는 확실해. 네. 그리고 MVP 라이스캠TV 홈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놨어요. 오. 한국 TV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서킷 포인트 현황 아래쪽에 볼까요? 네. 아즈부 블레이즈가 지난 대회 우승을 해서 400점을 가져갔고 이번 대회를 이제 4위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500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유일하게 진행 중인 게 아즈부 프로스트 같은 경우가 지난 대회 200점에 결승을 갔기 때문에 200점을 확보한 상태예요. 저기서 우승을 하면은 200점을 더 얻으면서 600점이 돼서 1위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CLG EU 같은 경우는 국내 팀이 아니기 때문에 서킷 포인트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3위가 이제 제닉스 스톰이 그 지난대 3위로 200점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4위 나진 소드가 오늘은 사실 아슬아슬했던 게 원래 100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3위를 하면은 100점에서 끝나고 아 4위를 하면 100점에서 끝나고 3위를 하면 150이 되는 거였는데 오늘 이제 3위를 하면서 4위로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5위 CJ 엔트스와 LG IM이 이자 동률로 그 5위 결정전을 따로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 일정이 변했는데 온게임넷에서 10월 12일에 수요일에 펼쳐지는 게 그 LG IM과 CJ 엔투스의 5위 결정전이 되고요. 9월. 그 다음에는 나진 소드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양 팀 간의 승자가 하고 제닉스 스톰이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주보가 됐던 얼주보가 됐던 둘 중 하나가 기다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래서 5위 결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게 수요일이요. 9월 12일. 그럼 4번 하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 19일에 끝나는 거였는데 그게 21일에 끝나는 걸로 바뀌었어요. 까보라고. 그래서 관련해서 뭐 한국 대표 선발전 외에도 각 지역 대표 선발전 같은 경우에도 다 지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두 번째 사람의 네.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오시면은 롤드컵 관련된 정보는 한눈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시면은 롤드컵 관련된 정보는 지금 현재 한눈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시면은 나이스게임TV 하면 나이스게임TV 한눈에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시면은 나이스게임TV 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누가 우승을 하냐, 이유가 우승을 하냐, 불주부가 우승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고 중요한 게 1위 같은 경우에는 자동 진출이기 때문에 불주부건 뭐 얼주부건 무조건 1위를 하고 싶은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주부 선수들이 좀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주부 입장에서는 프로스트가 우승하는 게 좋을 거고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프로스트가 준우승하는 게 좋을 거고 좀 그런 애매한 상황이지 않을까. 왜? 프로스트가 우승하면 블레이즈는 대표 선발전을 해야 되잖아. 근데 프로스트가 준우승하면 블레이즈는 안 해도 되잖아. 결국 이게 재밌는 게 프로스트가 해야 되잖아. 그러면 컵 뭐하나? 아니 그러니까 블레이즈 입장에서 아주부 입장이 아니라 아주부 입장에서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주부 입장에서는 상관없는 거 이겨야지. 이기는 게 좋은 상금인데 블레이즈 선수 입장에서 귀찮잖아 선발전 하려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발전에서 심지어 오늘 같은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누가 지래? 설승 갔으면 됐잖아 이겨서. 맞는 말이네. 아니 이게 정말 웃긴 얘기예요. 만약에 블레이즈가 이겼으면 됐지 뭐. 그거를 이거를 경기 수를 줄여서 자기 작전을 숨길 생각이었다 이랬으면 프로스트를 올릴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시드 결정전을 1등을 무조건 해갖고 경기 수를 줄였어야 됐는데 졌다. 이거 뭐 진짜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그런 거 그냥 말도 안 되는. 어차피 상금이 큰 승부에서 뭐 일부러 지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솔랭을 해도 이기고서 환장하는데 대회에서 팀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연습을 다 해서 갔는데 지고 싶은 사람은 말이 안 된다고. 무조건 거기다, 이기고 싶다고. 거기다 끝나면 이렇게 커뮤니티가 난리가 나는데. 그럼. 참. 그래서 아무튼 그 블레이즈가 우승을 아 프로스트가 우승을 해서 두 번의 대회 연속 아주부가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생겼고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그러면 프로스트는 서킷 포인트 1위로 국가대표 확정. 그리고 나머지 2위부터 5위까지가 이제 아랫단부터 토너먼트에서 올라와서 한 팀을 더 뽑아서 카드 국가대표 카드 두 장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명은 신라면을 올려놨어요.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올려놨어. 방송으로 또 보여드리는 거랑 또 다르니까. 아, 그러니까 다른 시청자분들도 좀 보고 배우시라고. 보고 배우. 아이 감사하죠. 맞으면 그냥. 신라면 사발면을 7박스를 7박스를 보내주셨어요. 112개.
일곱 박스. 네, 일곱 박스니까. 맞나요? 제가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아무튼, 신라면 일곱 박스를.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이건 저녁에, 새벽에 먹을 예정입니다. 일단 새벽에 사실은 밤, 우리가 야간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야식이 있으면, 이제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감사드립니다. 네, 또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이제 북미 기업이랑 아니 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MVP 화이트가 NLB에서 승승장구해서 시드 챌린지에 갔는데 블레이즈에게 너무 허망하게 패배를 하는 걸 보고 너무 긴장한 게 아닌가? 치킨을 다른 건가요 이게? 어? 왜? 같은 치킨인가? 네. 맛이 좀 변한 것 같아서 맛이 없어졌어? 모르겠네요. 후라이드 드실래요? 하나 줘봐. 뼈 없는 건가 봐요 이거. 순살. 일단은 LOL이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블레이즈가 너무 잘하니까 MVP 화이트가 그 정도로 못한 것도 있긴 있는데 MVP 화이트도 100%가 다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 부담감도 있고 또 용산에서 한다는 거 그런 게 여러 가지 좀 겹쳤던 것 같고 사실은 뭐 밴을 못한 것도 밴을 하나를 못했어요 이 경기 때. 근데 향간에는 그게 미마가 인색 저격 밴을 한 거다. 맞는다. 인색 헌정 밴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좀 뭐라 그럴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밴을 안 할 수가 있을까? 그냥 멘붕. 그러니까 팀원들과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다 못할 수도 있죠. 그랬잖아요. 가능해요? 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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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쵸 그거 하자 했는데 그 탑가가 그냥 짠 5초 남기고 누구누구해 누구 하라고 누구 하라고 이러다가 보면 아 잘못 눌렀어 이러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인색을 뱀한 뭐 아무튼 그런 것만 봐도 제 실력이 아니었던 것 같고 긴장을 많이 했고 MVP 할 때는 어쨌든 CPL 이제 9월 초에 중국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CPL에 뭐 한국 대표로 가서 경기를 펼치게 됐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다른 한국 팀은 없겠지만은 중국 선수들 앞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기고마량 점수 100개 감사합니다. MVP 화이트도 오늘 경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좋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CPL 국가대표가 됐기 때문에 물론 CPL이 상금이 그렇게 큰 대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 까지 가서 하는 대회라서 아마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얘기하는데 딴짓이야. 양념 먹고 싶대. 이게 더 맛있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바꿔줘. 바꿔. 좋은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만 놓고 MVP 화이트라는 팀을 평가하는 건 너무 좀 가혹한 일이 아닌가. 단적인 대로 블레이즈가 오늘 3-4위 졌다고 뭐 소드보다 네, 못하냐 그거 아니니까 뭐 경기 내용 자체가 네. 워낙 근데 워낙 일방적이었어 근데 네. 아. 그래서 그래 자, 진짜 뭐 하나 다 안 되더라 네. 그냥 진짜 그러니까 네. 되는 게 없더라 네. 일단 저는 진짜 긴장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 경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명 죽었어요. MVP팀이 4명이잖아요 선택팀 5명이고 그 드래곤을 가는 거예요. 드래곤 가서 죽어줘요. 에이스 처음 나왔을 때 두 번째 경기야? 네. 그거 뭐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온 게임 내 중계진이 약간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상황을 막 이렇게 막 포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당황한 멘트들이 나오는 거야. 어? 어? 왜 이런 약간 이런 느낌? 아 맞아. 옆에 동기자들도 있고. 네 그런 게 나올 정도로. 제라스 전멸. 필수. 테라스 전면 시작하자마자 실수로 썼는데 장민 해설이 이런 일은 뭐 종종 나오죠. 프로들 해설도 잘 안 나오는데 오늘 나왔네요. 두 번 중인 거죠. 프로들 경기 프로게이머들은 이런 경기 이런 상황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 나왔어요. 이렇게 동준이가 열심히 수습하더라고. 근데 그만큼 오늘의 MVP 화이트는 너무 긴장.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실력에 정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해. 아마 MVP 화이트 선수들끼리 아마 굉장히 좀 분해하고 있지 않을까. 자기들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아예 하지를 못한 경기였기 때문에 좀 제대로 붙어보고 졌으면 억울하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경험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경험이 이제 CPL도 가서 오프라인 경험을 또 해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분명한 거는 그 MVP 화이트 멤버들은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NLB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챔스는 이제 EU 대 프로스트만 남아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프로스트가 이기지 않을까? 프로스트가 이기지 않을까? 그건 빠른 별님이 최고시기 때문이죠. 난 모른다. 내가 그래서 EU가 이긴다고 하면은 좀 그렇지 않나? 아니죠. EU가 이길 수도 못해. 있죠. 냉정하게 분석하는 거지. 냉정하게. 빠른 별이냐 프로겐이냐 이 차이인 거네.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난 EU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전 냉정하게 EU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왜? 오.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낮은 소드가 EU한테 진 게 못해서 졌잖아. 근데 오늘 불집으로 이겼잖아. 그러니까 낮은 소드가 못한 게 아니라 EU가 그냥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임팩트가 없지 경기는, EU 경기는. 근데 너무 잘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들 프로스트라고 하니까 나 하나 정도는 하면은 그러니까 뭐 아니면 놀잖아. 틀려도 뭐 틀린 건데 맞으면 오 당분 지점. 그렇죠. 좋죠. 그러니까. 근데 별 객관적인 이유가 없어서 이유를 잡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객관적인 이유가 없잖아. 한국 팀이니까. 아니지. 야, 한결이니까. 야, 글로벌 시대 무슨 한국이고 나발이고 글로벌 시대는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친구들이고 겜덕이고 다. CLG 이유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영어로. 가시한만 바꾸면. 이유는 나잖아. 아니야. 아, 애들하고 들었어. 애들하고. 아, 미안해. 진짜 글로벌 망신은 당구나솔 혼자 다 시켜놓고 진짜. 내가 들었냐? 나도 카피디가 문제네. 나도 피해자야. 나도 피해자야. 아무튼 빠른 별이 지금 너무 물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오늘 비교를 충분히 해볼 수 있었던 게 빠른 별 선수가 했던 그라가스와 오늘 라진소드하고 불주부하고 했던 그라가스 미마 선수의 그라가스 이 세 개의 그라가스만 비교를 딱 해봐도 앰비션 선수 그라가스 솔직히 실수 많이 했거든요. 결국 막판에 진 이유도 궁으로 스카너가 땡겨지니까 그래서 앰비션 선수가 끌려가고 그 판이 쭉 밀린. 근데 문제는 빠른 별이 그라가스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지. 그쵸. 그게 무서운 거지. 이게 빠른 별의 어떤 그 무서움이라는 게 다른 챔피언 뭐 애니비아를 잘한다고 알려있어도 다른 챔피언들에도 그만큼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프로겐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제일 기대되는 거는 블라인드 픽을 가서 빠로겐 대 프로겐 애니비아 대 애니비아에 진짜 그럼 애니비아 할까? 할 수도 있지. 프로겐 좀 할 것 같은데 빠른 별 할까? 얘가 애니비아 할 거 알아. 근데 얘가 애니비아 할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어떤 애니비아에 맞춰서 전략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진짜 대박이겠죠 시청률. 그렇게 되면은 오경기만 나오면 일단 대박이죠. 이게 상관없이 이제는 아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한국의 그 프로겐이냐 아니면은 북미의 빠른 별이었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유럽이군요. 빠로겐이라고 막 놀렸죠 사실은. 놀린 건데 어떻게 빠른 별이 무슨 프로겐하고 왜 자기가 감히 프로겐님을 비교를 해서 빠로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프로겐에게 푸른 별 푸른 별 이렇게 붙여주는 것처럼 예. 오히려 좀 전세는 역전돼 있고 프로스트가 우승을 하지 않을까. 프로스트가 우승을 할 것 같은 게 탑의 워크드랑 샤이를 비교 맞죠 샤이 네. 비교했을 때 워크드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해. 미드 프로겐이랑 빠른 별이랑 비교했을 때 5-5라고 생각을 하고 정글 수놉 대 클템 따졌을 때 클템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북라인의 건운과 옐로우 핏 맞나? 예, 옐로우 핏은 5-5라고 생각하고 메라랑 크래퍼도 5-5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따지면 전력은 비슷한데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코칭 스텝, 예를 들면 스텝들이 얼마나 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건데 거기에서 아주부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 간혁 감독서부터 네. 블레이즈들. 근데 CLG EU 같은 CLG NA가 어떻게 보면은 그 코칭 스텝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거든 지금 사실은 전력을 보탬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스트가 굉장히 그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나는 프로스트가 이길 것 같아. 그걸 생각해보니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들로 생각해보니까 프로스트가 많이 유리하네.
근데 이번 시즌에 다 변수가 있었어요. 프로스트 블레이즈 다 블레이즈가 이길 것 같은데 프로스트가 이겼고, 그건 나진 소드와 블레이즈고, 블레이즈가 이길 것 같은데 소드가 이겼어요. 맞아. 그것도 있네. 그러니까 결승엔 이유가 이길 거야. 그거는 말이 된다. 그렇게 MVP 화이트가 이겼다면 논리적이다. 나 되게. 그건 진짜 말이 된다. 이게 그 말이 되는 게 예상대로 간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 그 다들 비슷하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 팀도 유리한 게 있는 거고 그걸 또 파고들기가 편하거든.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이유가 지금 전승이죠. 그럴걸? 한판도 안 진 걸로 제가 이걸 하거든요. 소드한테 한판 졌잖아. 아 소드한테 한판 졌구나. 전승은 아니죠. 아무튼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채팅창에서 건웅하고 어떻게 옐로우하고 비교를 하느냐. 아 그래? 옐로우 핏이 그 정도로 잘해? 잘해. 그냥... 잘하는데 건웅이 저번 경기 그러니까 블레이즈와의 경기에서는 확실히 예전하고 달라진 느낌이었거든. 굉장히 만정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난 옐로우 핏이랑 건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봤을 때. 나는 거기서는 옐로우 핏 편. 그리고 이제 메라랑 크래퍼 놓고 봤을 때는 비등하다고 보는데 보듀는 나는 이유가 더 강한 것 같아. 나도 건웅보다는 옐로우 핏이. 건웅보다는 옐로우 핏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래. 건웅은 그러니까 잘할 때는 잘하는데 뭐랄까 지켜주는 상황이 안 될 때 원딜을 지켜주는 상황이 안 될 때 포지션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실제 실력을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단순히 그냥 검증이 됐냐라는 걸 봤을 때 건웅은 아직은 좀 더 많은 경기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실력이 분명히 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보긴 봤는데 블레이즈전 하나로 그거를 나는 이제 건웅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원딜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 똑똑한 원딜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 그 상황 상황에 맞춰서 닌자의 신발을 간다든지 이런 걸 과감하게 선택하는 모습도 보이고 잘 밀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는 거를 인정하면서부터 원래는 강해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 건웅이 지금 잘하는 원딜은 확실히 아닌데 굉장히 영리한 원딜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 볼 때마다 그래서 이제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은 영웅의 발전 가능성.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생각해요. 과연 예외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사실 원딜러는 좀 기계적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0.1초 내에 반응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근데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서 반응을 해주느냐 경험의 차이라는 거를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나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예. 이야기를 그치. 한 거고 그 경험의 차이는 결국 핫샷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 핫샷은 경험이 엄청났는데? 정글에 대한 정글로 바꾸면서 건웅이 몇 살이에요? 글쎄 나보다 어린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핫샷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다 싸잖아요. 경험이 다 싸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싸는 경험을 통해서 뭐 롤드컵에서 엄청난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싸는 경험으로 뭔가 얻는 게 있을까요? 얻는 게 이렇게 하면 싸는구나 이렇게 하면 싸는구나 하면 싸지 않는 완벽한 테크트리를 딱 준비가 될 수 있지. 수많은 그 싼 경험을 통해서 싸지 않는 테크트리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롤드컵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똥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건웅이 로코도코가 있을 때 다른 포지션에서는 뭐 최강의 포스를 보여줬었고 이제 원딜로 바꾼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까 루니어스 얘기한 것처럼 분명 그 포지션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가 돼. 몸에 완전히 한 몸처럼 이게 딱 그게 자동으로 반사되기까지는 분명히 다른 그것만 원딜만 했었던 선수들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아 진짜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느끼는 게 오늘 이제 은혜랑 경기에서 녹화를 했는데 스브스 선수를 이제 섭외를 해서 녹화를 했는데 이 원딜은 타고나는 거라는 걸 제가 느낀 게 옆에서 스브스 선수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쉽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도 사실 놓치면 보고 있으니까 저런 것도 놓치냐고 막 이러기를 하는데 막상 제가 그 원딜을 잡았더니 그거에 10배를 놓치고 아까 멘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은밀한 게임 교습을 찍으면은 동수 형이 게임을 한단 말이야. 실제 그 챔프를 랭으로 계속 돌리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러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가 뭐가 좀 나아지는 거 이러는데 아까 멘트가 하나가 뭐 있었냐면은 은밀한 게임 교습 최초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맞아 맞아. 원딜은 말씀하신 대로 타고 나는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딱 보면서 내가 정글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미드 라인도 그렇고 미드 라인은 실패를 했지만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들었고 서포터는 조금은 이제 편하다는 느낌을 들었는데 원딜을 내가 오늘 배우면서
이건 내가 따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 카더스보다 어렵다. 카더스는 나는 연습하면 될 것 같아. 아, 카더스 편을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원딜은 연습해서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 봅니다 하면서. 근데 좀 너무 어려운 걸 하긴 했어 원딜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즈가 제일 어려운 챔피언. 근데 최근 원딜 3대장이 그레이브즈, 이즈리얼, 코르키기 때문에 사실 원딜을 한다 하는 거랑 똑같다는 의미로 봐야 돼요. 그거랑 그레이브즈 카운트. 아 이거는 방송해야 된다. 그런 거 좀 막아. 월요일에 은밀한 개인 교습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챔스가 결승만 남은 상황, NLB는 끝났기 때문에 썸머리그가 이제는 뭐 대단원의 막을 다음 주 토요일이면은 내리게 되는 상황이고, 국내 대회는 이 정도로 해놓고, 아 배틀로얄 지난 경기 잠깐 얘기를 할까요? 인비타스 게이밍대 블레이즈. 블레이즈가 뭐랄까 진짜 수준 차이를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인비타스 게이밍이 긴장했던 걸까요 그때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게임 끝나고 인비타스 게이밍이랑 얘기를 해보니까는 제가 처음에 딱 말한 게, 아 오늘 수고했다, 좋은 경기 잘했다 그랬더니 좋은 경기는 무슨 그 얘기부터 하더라. 그러니까 본인들도 생각보다 너무 못했고 블레이즈는 생각보다 너무 잘했다, 이거를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쨌든 지금 어떤 대체적인 분위기가 월드엘리트가 1위고 IG가 2위인데, 실제 지금 월드엘리트는 여기저기 외국 대회에서 계속 지금 물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물을 먹고 있다는, 계속 지고 있다는. 네. 그래서 그 분위기는 뭐냐면 IG가 실력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가장 세다. 그 다음에 월드엘리트고, 그 뭐 월드엘리트가 실제로 또 어떤 얘기까지면 TPA가 지금 월드엘리트보다 TPA가 더 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그쪽 동네 사람들의 얘기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좀 잘하시나 봐요. 돌려서 이제 들리는. 그러니까는 IG 애들이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월드 엘리트보다 TPA가 자기네가 짱이다. 월드 엘리트보다 TPA가 더 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블레이즈가 IG를 상대, 인비타스 게이밍을 상대하는데 너무나 한수 아래. 예, 상대하듯이 쉽게 이렇게 승리를 가져가는 걸로 봤을 때, 그 월드 챔피언십에서 중국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좀 그래도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월드 엘리트가 CLG 상대로 2대0으로 이겼던 대회가 있고, 이제 내일 방송 나이스 게임 TV에서 방송해드리는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대표 선발전에서 이벤트전으로 월드 엘리트랑 타이완 올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CLG EU랑 TPA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이런 그 관계를 좀 어느 정도, 또 물론 이벤트 전이긴 하지만은 좀 최신을 감을 잡을 CLG 수 있을 것 같아요. CLG EU하고는 오프라인에서? 그거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오프라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내일 낮에는 홍콩 마카오 이쪽 국가대표 선발전이 또 나이스게임TV를 통해서 방송이 또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전세계 유럽대표 선발전, 동남아 선발전 지금 이번